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 회사? 입사? 워킹 홀리데이 일명 흑수저의 어학연수라고 가가지고 1년 동안 오렌지만 떠다오는 거야. 100%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럼 농장 같은 데서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워킹 홀리데이의 어떤 이면 착취당하는 어떤 불쌍한 그런 워홀러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막 그러는 게 그 중간에 업자들이 껴가지고 이렇게 뽀찌 뛰고 막 호주 각지의 농장, 공장에서 노예노동과 언어폭력. 농장 가면은 그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볼 바에 차라리 저 홍대 게스트하우스 잡고 한 달 쉬세요 그냥. 그게 낫지.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그렇죠, 이태원 같은 거.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준순의 취업학.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준순입니다. 아, 요즘 더워요. 진짜 더워요. 이렇게 더워지니까 진짜 취업할 맛도 안 나는 것 같아. 쓸 데도 없지만, 그렇죠? 취준생들한테는 뭐 다 잔인한 계절이지만 여러분 유독 잔인하죠. 더우니까. 그쵸.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렇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이게 에어컨도 못 틀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였어. 그래. 그쵸. 아무튼 그 취준생들이 그러면 여름에 이 잔인한 여름의 여름이라는 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그나마 알차게 보낼 건지 저희가 여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죠. 네. 그 전에 취준생들이 어떤 계획을 실제로 세우고들 있는지. 여름방학에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54.3%. 아.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 자격증 및 어학 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겁니다. 22%가 여행 취미 생활을 꼽았다고 하네요. 그 3위는 뭡니까? 인턴십 참여 9.5%. 사실 인턴십이라는 것도 바늘구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지만 어려우니까. 특히 방학에 뽑는 인턴십은 진짜 거의 그렇죠, 뭐 힘들죠. 공채 맞먹을 정도로 이게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계획 중에 진짜 특별한 건 하나도 없네. 그렇죠. 뭐 뻔한 거지. 아니 취준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이 정도죠 뭐. 그렇습니다. 뭐 돈을 벌어 받겠어요. 자,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취준생 때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희요? 저희.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저는 주로 취미 생활을 하는데 많이 할애를 했죠. 취미 생활 뭐 어학 같은 건 이미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거보다 막 이렇게 더 높게 해봤자 뭐 별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Hey, I was reading that article. 그런 거 있잖아. 학기 중에 영어 공부 안 하다가 주말에 바짝 해서 학원 그 특강 들어서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 방학 때 영어 시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학기 중에 어차피 그 시험 기간 아니면 할 게 없잖아요. 그때 그냥 학교 있을 때 틈틈이 영어 공부하고 주말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지 오히려 이 방학은 놀려고 남겨둔 카드죠. 방학 때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아니 방학 때 제대로 놀아야죠. 아니 그게 노는 걸 수도 있지. 영어 공부가? 지식 탐구가. 그래 그래. 그러고 놀아. 그럼 그러고 놀아. 그러고 노세요. 그러고 노세요. 아무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반기가 오면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또 취준생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 어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 그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하나 둘 셋.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취준생들한테 이번에 또 이게 또 다른 짐으로 얹혀졌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치러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무려 33만 명이 응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2급 이상 합격자에 대해서 5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응시하기를 부여했다고 그러고 2013년부터는 3급 이상 합격자에 대해서 교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 취준생들 외에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각광받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뭐 취준생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공시생들한테도 거의 요즘 필수 스펙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공기업이나 최근에 어떤 그 인적성에서 한국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반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보니까 취준생들도 저 녀석도 하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책을 찾아보고 그 또 수렁에 빠져드는 뭐 그런 태클을 타는 거죠.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영어
예전 우리 할 땐 영어만 하다가 영어 스피킹까지 하지? 중국어 하지? 한자 하지? 한국사 하지? 이제 뭐 막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올해도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이제 두 번 남아 있다고 그러네요. 8월 13일, 10월 22일 두 번 남았는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걸 보세요. 실질적인 걸 그딴 저 실질적인 거지. 저 발음 괜찮았어요? <웃음> 저기 잠깐만요. 지금 몇 시? 잠깐만. 잠깐만! 취업으로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요즘 나날이 연기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코너 이거 때문에 지금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취업률 낮다는 기사가 연신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냥 취업 안 돼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는 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이죠? 이런 여러분들 대상으로 꽁트나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취업 컨텐츠를 보더라도 조금 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여튼 매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눈이 가렵거나 화끈거리고 충혈된다면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취업? 회사? 입사?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다들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외국 가가지고 워킹 비자 받아가지고 일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 실업률이 10.9%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로 이렇게 떠나고자 하는 청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킹 홀리데이란 그 국가 간 협정 체결로 인해서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청년. 우리는 되나요? 안 되겠네. 자, 이게 안 되네? 와, 상대국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허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알 거예요. 원래 일반인들이 외국에 가면 이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기 취업 비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렇죠? 폼나는 일을 할 경우는 되게 드물고 보통 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잡일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뭐 1년 정도 지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명 흑수저의 어학연수라고 불릴 만큼 돈을 그렇습니다. 벌면서 돈이 없이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외국? 조금 가난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어학연수의 기회가 열린 거죠. 저 어학연수 안 가봤습니다. 어학연수 다녀오셨죠? 아니 저요 가봤죠. 어학연수 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그렇죠. 쉽게 갈 수 있는데 캐나다나 영국,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수요일에서 인원이 제한돼서 좀 가기 어렵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워킹 홀리데이 가면은 보통 막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막 오렌지 농장 가가지고 오렌지는 약과죠. 그 보통 농장 그런 축산물 하는데 많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내장 빼내고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해체 작업도 하고 그래서 진짜 오렌지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그중에서 개중에 좀 나은 거라고 저희가 좀 들었는데 오징어? 작년보다 60에서 70% 정도 어획량은 늘어났고요. 하루 입판량은 15,000 박스에서 2만 박스 정도. 오렌지 따러 가가지고 진짜 거기 가면은 농장 가면은 그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다 일하는 사람들 그 감독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막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다 워킹 홀리데이로.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1년 동안 오렌지만 떠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대화라고는 뭐 이렇게 What do you want? 이런 거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오렌지랑? 그렇지 오렌지랑이라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데 그렇게 버는 돈이 쏠쏠하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한 두세 달 벌고 뭐 한 달 정도는 놀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 막 6개월 동안 그런 농장 같은 데서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이걸 되게 막 자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그게 그 자랑스러울 만한 일인가 근데 싶더라고. 아니 하루 웬종일 합니까? 일을 무슨 7일 동안에? 그렇게 한 3, 4일 일하고 주말에는 또 시내 나가서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미친 듯이 일한대. 이게 그 오렌지를 따면은 오렌지를 딴 무게만큼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아니 이거 진짜 호주 관광청에서 거기서 가겠냐 그만하세요. 거기서 그 한국 사람들만 진짜 미친 듯이 딴다는 거야. 막 엄청 걔네들을 하루 종일 따가지고 막 이렇게 골골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새벽 10시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따다가 밤 11시까지 따다가 또 이러고 자고 있다. When you're out
on your own, and you kind of are as a farmer. It's 24/7 sometimes. Other times you have time off, and it'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 little bit about it. 그러니까 사실 그 이런 게 되게 인식이 되게 오해가 있는데 너무 언론에서 그 워킹홀리데이의 어떤 단면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어떤 자기 선택에 의해서 뭐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에서 벌던 돈이랑은 차원이 다른 돈을 벌게 되니까 거기서 돈 욕심이 생겨서 돈을 벌어서 한 두세 달 정도를 일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 한 1년 지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을 못 벌겠는 거야. 그래서 또 워킹 다른 데를 신청을 해서 또 다른 데 돈을 벌러 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진짜 이주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게... 또 마냥 이상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철수 씨가 말한 대로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말한 거죠. 근데 이게 외국 생활을 하려고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호주나 뭐 보통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만 해도 물가가 많이 비싸니까 좀 많이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진짜 돈을 벌면서 하려면. 그리고 뭐 나중에 여행 갈 생각까지 한다면은 진짜 좀 많이 이렇게 오렌지를 많이 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실히 진짜 무슨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알바를 괜찮은 데를 잡았다. 그런 게 아니면은 오렌지 농장 막 이렇게 농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학연수로서의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확실히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대화 같은 것도 되게 제한이 돼 있고. 그래도 늘긴 늘어. 아니 뭐 한국에 있는 것보다야 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가는 목적이 100%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 친구들은 어떤 워킹홀리데이 한 주를 들어가는 거라 가서 돈을 벌면서 여행 다니는 거 이게 최우선이야. 그럼 저희가 말 나온 김에 교환학생과 어학연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교환학생과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거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영어가 진짜 좀 딸린다 싶으면 진짜 그냥 F폭탄 받는 거지. F폭탄. 그래가지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워킹홀리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데요. 이게 이 나라에 몰린 이유는 별도의 어학점수가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취업 비자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가 선발되었으면 일단 유학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도움을 많이 받고. 자, 이것도 장점이라면 비슷한데 굉장히 자유롭다는 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잘 읽으시네.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 작가님께서 필터 하시면서. 그렇죠. 아니 뭐 자유롭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무슨 뭐 학생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기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존승군 같은 경우는 이 교환학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워킹홀리데이가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는. 그렇지! 아니 그 말 진짜 잘했어요. 아니 왜 제 말을 당신이 평가합니까? 기분 나빠. 계속 왔어. 아니 나빠. 아니 내가 너무 말이 좋네. 나 이렇게 기분 나쁜 적이 글래요?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시작하시죠. 아 이게 경제력이 충분하면 당연히 교환학생을 가는 거죠. 그 워킹홀리데이는 뭐랄까 교환학생의 대체제로 나온 거지. 그 경제력이 불충분한 친구들한테 그 기회를 좀 열어주기 위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워킹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영어 실력이 조금이라도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서 최소한의 무급 인터넷도 할 수가 있다면 교환학생보다 훨씬 나은 거죠. 취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는 뭐 어떤 더 낫다 덜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고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도 그 개인에 달린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워킹 홀리데이로 뭐 이 친구가 말한 그런 좋은 기회를 얻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저도 캐나다 가서 봤지만 거기 어학연수생이나 교환학생 온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보면 아침에 저 좀 일찍 일어나서 맥주 사러 딱 나오면은 그 되게 유명한 어학원이 있어요. 유학원. 거기서 1층에 한 진짜 한 150명이 모여서 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토익 시험 본다는 거야. 모니터익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교환학생이든 뭐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도 영어 시험 늘리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거기서 대화를 많이 하고 영어 실력이 늘었을 때 거기서 토익을 봐야 점수가 잘 나오니까 거기서 학원 다니면서 토익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뭐가 난 거야. 사실 이거는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완전 여건 자체는 완전 다른 거죠. 자기가 8시간 동안 됐어. 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8시간 학교에 가느냐? 이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좋은 여건을 뭐 찾을 수 있다면 워킹홀리데이도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뭐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그만하셔도 돼요. 자, 그럼 워킹홀리데이 이 나라별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데가 그거죠. 호주. 호주 진짜 가려는 한국인들 이게 점점 많아지고 이게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죠. 업자들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막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막 그러는 게 그 중간에 업자들이 껴가지고 커미션 받고 수수료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은 그 최저임금 보장 못 받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대행사 아까 말했던 브로커를 끼지 않고는 취업이 어렵다는 전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데를 가더라도 브로커를 끼고 해야 되고 나쁜 데를 가더라도 농장을 가더라도 브로커를 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레주메를 그냥 동네에서 돌리거나 그 사이트에 올리면 연락이 왕왕 온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취업을 하는 환경 입장에서도 약간 좀 날 수가 있죠. 그 좋은 점은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호주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반면에 최근에 캐나다 환율이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호주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제가 영국을 갔다 왔잖아요. 워킹홀리데이는 아니었지만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가깝다 보니까 보통 이거를 하고 또 유럽 여행을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번 비자를 받으면은 한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 비싸기로 유명하니까 그래도 워킹 홀리데이로 간다고 치더라도 좀 초기 자금을 조금 든든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 비싸니까. 거기 가면 유명하죠. 진짜 그 밖에서 먹으려면은 막 2만 원씩 내야 돼요. 10파운드 막 이렇게 15파운드 막 이러면. 존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영국을 갔다 왔지만 영국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는 고려 안 했어요? 저는 그때는 뭐 군대 전역하고 바로 간 거라서 군대 전역하고 일주일 뒤에 갔거든요. 저는 막 군대 전역하면 막 이렇게 다 퍼질러서 논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청년이었죠. 그래가지고 바로 많은 정보 없이 영국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캐나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캐나다 빼곤 다 가봤거든요. 아 영국 진짜 좋더라고. 날씨가 진짜 좋아. 겨울에 춥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게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살을 내이는 추위는 그런 건 아니더라. 그리고 여름 같은 때도 이렇게 좀 아니 지금 선선하고 우리가 지금 여행 방송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 가시면 알겠지만 거기 한인타운 같은 게 형성이 돼 있어갖고 이 친구가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줬는데 제가 찍었어. 막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갔을 때 막 외롭다고 한인타운 근처나 막 그런 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보통 영국 같은 데도 이렇게 쉐어하거든. 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뭐 프랑스 사람, 체코 사람, 이렇게 콜롬비아 사람, 콜롬비아 이 친구가 그 막 식물 같은 거 많이 가져와가지고 같이 키우고 막 그랬거든요. Viendo las transparentes aguas del río, no se trata de un veneno propiamente dicho. No deja residuos ni contamina. 여러분들 막 일단 말 뭐 영어 같은 거 잘 안 되시더라도 일단 외국인들 사는 데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그런 거 겪어보고 그래야지 괜히 막 한인타운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고인 가면 진짜 명동이야 그지? 그럴 바에 차라리 저 홍대 게스트하우스 갖고 한 달 쉬세요 그냥 그게 낫지.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그렇죠 이태원 같은데 거기 가면 외국인 많잖아. 거기서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더 많을 거야. 그렇죠. Hey, you gonna Namsan Tower? We have this Namsan Tower. 워킹홀리데이의 어떤 이면, 착취당하는 어떤 불쌍한 그런 워홀러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한번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있네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워홀러라고 하죠. 58%가 부당한 노동, 39%는 인종차별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현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65.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거 위험하네.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의 워홀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호주 각지의 농장, 공장에서 노예노동과 언어폭력, 성희롱, 협박, 임금체불, 계약위반, 부당해고, 폭언폭행 뭐 이런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다고 하네요. 한 예로 대만 출신의 한 여성은 시간당 3.95 호주 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08 호주 달러라고 하니까 우와. 이 사람은 뭐지? 뭐 잘못했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걸 받으면서 왜 일하는 거야? 이 사람 잘못이죠. 이건 선택을 그래, 건데.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를 그러니까 다닐까? 이런 걸로 너무 그 이슈가 되는 어떤 워홀들의 어떤 단면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진짜 이런 거 받으면서 한 몇 달 있은 다음에 거기서 르뽀를 이렇게 자기가 취재를 하는 거야. 아. 그런 거를 스토리로 만드는 거지. 그것도 괜찮겠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맞나 싶은데 유흥과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네. 그래서 외국에서 일하다 해서 돈을 벌다 보면은 돈 자체에 대한 개념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카지노가 아. 되게 크게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조심해야겠네 그런 데는 특히. 그래가지고 막 진짜 한 번 가가지고 한 번 따면은 그 처음 갔을 때 잃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따면은 계속 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카지노 같은 거 갈 때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막 돈 많이 들고 가지 마시고 그런 거 조심하십시오. 워킹 홀리데이 갔다가 좀 계획과 다른 어떤 삶을 살게 된 친구나 아니면 뭐 예상과 다른 생활을 했던 실제 친구들의 경험담이 혹시 주변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가 그 인생이 바뀔 뻔했는데 그 영국 가가지고 제가 반년 있을 때 맨날 그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타 치면서 맨날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 그 같이 아파트에 살던 친구 생일을 한번 크게 했었어. 무슨 술집 통째로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를 초대 가수로 써가지고 제가 노래 되게 잘하잖아. 여기 지금 BGM 나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더니 거기서 막 이렇게 흑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 클럽에 와가지고 노래 좀 해봐라. 그런 거 따라가면 이제 아까 그 봤던 대만계 그분 있죠? 3.95호주달러. 거의 뭐 7분의 1 수준의 임금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제 꿈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그거네. 꿈을 이뤄서 3.95달러 받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제 인생이 지금 지금 LA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할리우드 오렌지 카운티 막 이런 데 있잖아.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특이했던 경험담이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야. 그 친구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서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딸랑딸랑딸랑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무를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더라고 나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팝콘 퍼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거기는 남은 팝콘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팝콘을 버리는 데가 있대.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움큼이라도 주워오거나 아니면 먹는 게 걸리면은 바로 퇴사. 아니 왜 그런? 아니 좀 먹으면 안 되나?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있는데 절대로 그게 실제로 누가 이렇게 주머니에 집에 가서 먹으려고 두 움큼 넣어놨다가 바로 옷 벗고 나갔다는 그 사례가 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뭔가 좀 조언을 드릴 게 있죠? 있어야 있습니다. 돼. 대본에 나와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초기 자금 넉넉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가가지고 뭐 바로 이렇게 뭐 직업 구해가지고 이렇게 막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겠군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게 막상 직업을 안 구하고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어. 그냥 무대보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구해지겠거니 이러고 있다가 막 한두 달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동땡이 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초기 자금 같은 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초기 자금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막상 가서 여기서 뭔가 뭐 살 곳을 마련해서 일을 할 것까지 마련했어.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그 주거 같은 게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6개월 있고 1년 있다 보면 막 주거가 그렇게 딱 안정이 돼 있지가 않은데 그 막 이렇게 옮겨 다니려면 진짜 뭐 게스트하우스에 가 있든가 뭐 호텔에 가 있든가 그 돈이 좀 필요하니까 여유자금. 여유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에 연장상인데 현지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한국인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어디 아프거나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얻어맞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서 진짜 한인타운 같은데 전혀 들락날락 거리지도 말고 막 누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요 그러면 What?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그 진짜 우리나라랑 치안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소매치기 같은 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막 이렇게 가가지고 공원 같은데 거닐고 있는데
괜히 막 이렇게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 걸고 막 되게 친절하게 말 걸고 그러면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손 좀 달라고 하면서 팔찌 이렇게 딱 채워주는 거야. 팔찌 채워준 다음에 어 이거 뭐예요? 그러면 너 이거 산 거다. 너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하면서 거래하고. 여행 특집도 아니고 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워킹홀리데이 돈 벌러 가가지고 이런 돈 잃어버리고 그런 소매치기 같은 거. 조심하십시오. 아니 근데 그런 건 치안 아까 치안은 얘긴 좋았어. 치안은 좋았는데 거기 갑자기 소매치기 좀 그렇죠. 소매치기 저도 소매치기 당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외국에는 우리나라랑 치안이 다르니까 그 동네가 진짜 위험한 동네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영국 갔을 때 런던에 무슨 이상한 동네를 갔. 왜냐면 그때 예약을 아예 안 했으니까. 엘리펀트 캐슬 그런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거기 아무튼 중국인들도 많고 베트남 사람들 많이 있는데야. 그래서 막 그 택시 기사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다행히.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저희는 그쪽에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물어봤어. 그 공항에. 그랬더니 거기만 숙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하고 간다고 가는데 택시가 가는데 거기는 가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는 보통 막 핌프나 약간 깡패들이나 그런 애들이 많은 데라서 위험하다 그런 거. 아니 괜찮다. 남자 둘인데 뭐 어떠냐고 해서 갔는데 와, 그 내가 가는 이게 주인도 일단 중국 사람이고 이게 호텔 그 유리창에 깨져 있더라고. 그리고 막 아니 막 머리카락 이런 게 막 화장실이나 이런 데 막 욕실이 공용인데 누가 거기서 머리 잘랐는지 막 머리가 엄청 많고. 호텔이 그래요? 호텔 공용인데 나갔더니 막 무슨 드럼통에 불 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할렘이랑 외국에서 생각하는 할렘이랑 우범 지역이 약간 개념이 다르다. 그런 게 있더라고. 아니 진짜 치안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도 런던에 6개월 짧게 있었지만 본 게 꽤 있어요. 막 그 제가 말했던 엘리펀트 캐슬 거기가 막 되게 우범지대인데 거기서 이렇게 폴리스 라인 쳐져 있는 것도 봤고 그 막 살인 사건 막 일어나가지고. 존스 씨 마지막으로 저 워킹 홀리데이나 교환학생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간단히 저 조언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죠. 네 뭐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안 한 거 거기서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 현지인들이랑 숙소를 잡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아무튼 우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개가 방송을 탈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과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신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